2020년 6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36번 지문 갈게. 자, The invention of mechanical clock. 자, 기계시계 시계의 발명은 was influenced by 모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몽크의 영향을 받았대. 그러니까 몽크의 영향에 의해서 기계식 시계가 발명되었대. 그럼 몽크가 누군데? 승려들을 몽크라 그래. 그 어떠한 몽크냐면은 lived, 살았던 몽크. 승려들이니까 어디에 살았겠어? 수도원에 살았대네. 근데 또 그 수도원이 뭔지 설명을 해주고 있네. 바로 어떠한 수도원? Where the example. Example 하면 표본이라고 할게. Order과 루틴의 표본이 되는 수도원에서 살았던 승려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수도원이라는 것은 뭐의 표본이니? 일단 Order. Order라면 뭔데? 질서. 그리고 Routine. Routine하면 일상인데 아무래도 수도원에서의 일상이니까 일상 중에서도 특별히 무슨 일상이냐면 규칙적인 일상. 아하, 그러면은 규칙적인 일상과 질서의 표본이 되는 수도원에서 살았던 승려들에 의해 기계식 시계가 발명이 되었다. 말도 이렇게 어렵네. 자, they, 그들은 승려들이겠지. 자, 승려들은 뭐뭐 해야 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정확한 시간을 keep, 지켜야 했대. So that 뭐뭐 하도록. 자, 뭐 하도록 정확한 시간을 지켜야 했느냐? 수도원의 종이 belong 울리는데 regular interval 하니까 규칙적인 간격으로 울릴 수 있도록 정확한 시간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럼 왜 규칙적인 간격으로 울려야 되느냐? 모모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announce 알려주기 위해서 뭐를 알려주기 위해서 7 hours of the day 그날의 7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어떠한 7시냐면은 reserved for prayer. 자, prayer 하면은 기도지. 그리고 기도를 위해 reserved 지정돼 그날의 7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규칙적인 간격으로 수도원의 종이 울렸어야 했대. 그러니까 특정 시간이 되면 이렇게 울리고 그럼 그 울리면 이제 승려들은 뭐 하는 거야? 저기 기도한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기도를 위해서 지정된 7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규칙적인 간격으로 수도원의 종이 울릴 수 있도록 정확하게 시간이 지켜져야 된대. 왜 이렇게 계속하고 문장들이 기냐. 꼴랑이하고 지금 두 문장 한 거야. 자, early clocks. 초창기의 시계들은 were nothing more than. 자, 이런 식으로 nothing more than 나오면 한 단어로 뭐라고 쓰면 될까? only. 자, 그리고 초창기의 시계는 겨우 웨이트였을 뿐이었습니다. 자, 웨이트라는 것은 그냥 무게가 나가는 것을 웨이트라 그래. 그러니까 그냥 무게가 나가는 것이었대. 초창기의 시계는. 근데 어떠한 무게가 나가 있냐면 타이드 투 모모와 연결돼 모로 연결돼 줄로 연결돼. 근데 또이 줄이 어떠한 줄이냐면은 wrap around 무엇무엇을 싸는 또는 감긴 뭐에 감긴 리볼빙 드럼에 감긴. 리볼브 한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지? 리볼브가 회전한다는 얘기야. ing 나왔다는 얘기는 드럼 꾸며주는 거고 드럼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드럼통. 그러니까
회전하는 드럼통. 예를 들어, 이게 드럼통이라고 하면은, 요 회전, 이렇게 뭐, 도나 보지? 요 회전하는 드럼통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줄. 요 줄에 어떤 매달린 무거운 것. 요런 형태로 초창기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time was determined. 시간이 determined, 정해졌습니다. 뭐함으로써 정해졌냐면은 watching the ranks of weighted rope. 아까 전에 그 무거운 것에 연결되어 있던 그 줄의 길이를 봄으로써 시간이 정해졌대.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풀릴 거 아니야? 이 풀리는데 풀렸을 때이 줄의 길이가 어느 정도가 됐느냐를 보고서 시간을 판단했었대. 자, the discovery of Pendulum in the 17th century. 자, discovery 하면은 발견. 뭐의 발견이냐면은 펜덜럼의 발견은, 펜덜럼 하면은 추야, 추. 어디에, 언제? 17세기. 자, 17세기 추의 발견은, 어디 내는 분이 뭐 이렇게 징징거리는 거지? 자, 17세기의 추의 발견은 lead to 뭐뭐로 이어졌습니다. 뭐로 이어졌느냐? widespread use 광범위한 사용으로 이어졌대. 뭐의 광범위한 사용이냐면 시계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그 시계뿐만 아니라 enormous public clocks 큰 대중시계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이루어졌대. 혹시 요때 얘기하는 추가 뭐냐면은 얘네들 옛날 시계 보면은 이만해 갖고 밑에 이렇게 추 같은 거 하나 달려고 똑딱 하는 혹시 시계 봤니? 괴종시계라 하나? 그러한 괴종시계의 사용으로 이어졌대. Eventually 결국 keeping time 시간을 지키는 것은 turn into, 뭐뭐로 변했습니다. 뭐로 변하게 됐느냐? serving time 하는 것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자, 시간을 지킨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변했느냐? serve 하면 복종하다니까, 시간에 복종하는 걸로 바뀌었대. 시계가 개발됨으로써 시간에 복종하게 되었다. People started to. 사람들은 뭐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식 시계의 시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Rather than 뭐뭐하기보다는 그들의 natural body time 하기보다는. Natural body time 하면은 생체 시계를 얘기하지? 라고 자신들의 생체 시계를 따르기보다는 기계적인 시계의 시간을 따랐대. 여기서 생체 시계라는 게 뭐야, 얘들아? 배고프면은 뱃속에서 꼬르륵거리고, 잠잘 시간 되면은 눈이 감기고,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생체 시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런 기계식 시계를 보고서 우리의 일상을 따르게 된 거야. 자, they ate and meal time. 그들은 식사 시간에 밥을 먹었대. 뭐할 때가 아니라 그들이 배고플 때가 아니라. 그럼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식사 시간. 예를 들어서 12시. 12시가 되면 그냥 밥을 먹는 거야. 너희들도 그렇지. 너희들이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식사 시간에 먹는 거지. 그리고 went to bed. 잠자리에 들었대. 뭐 했을 때?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잠잘 시간이 됐을 때 잠자리에 들었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졸렸을 때가 아니야. 졸리다 잠자리에 드는 게 아니라 이제 새벽 2시네? 이제 자야겠다 이렇게 자는 거지. 자, even 심지어 periodicals and fashions는 periodical 하면은 정기 간행문. 자, 전 정기 간행문 정기적으로 나오는 정기문. 네?
자, 전기 가능물들과 패션들이 BK 무엇무엇이 되었습니다. 이얼리하니까 연간이 되어 있으니까 연간 전기 가능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이 어렵네요. 자, 연간이 되었다는 건 그럼 무슨 얘기일까? 전기 가능물 같은 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시간에 맞춰서 나왔다는 얘기지. 전기 가능물이나 패션이 연간이 되었다는 얘기는 시간에 맞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The world,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다? Orderly 되었습니다. Orderly 하면은 질서정연한. 뭐에 맞춰서 질서정연하게 됐겠니? 시간에 맞춰서 질서정연해졌습니다. 자, 주요 부분 한번 체크해보자고. 자, 요거 질서와 규칙적인 일상의 표본. 이게 결국에는 이제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에 의해서 초래된 이야기가 되는 거지. 나 어큐레이트라는 어휘, 정확한이라는 의미고, so that. 그 다음에 regular, 이거 어휘로 좀 알아둘게. 그 다음에 reserved 앞에 있는 hours 꾸며주는 과거분사 형용사고, tired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wait 꾸며주는 과거분사 형용사. 그 다음에 정해지게 되다라는 수동 표현, 그 다음에 무거운 것이 달려져 있는 rope, PP 형태로 지금 꾸며주고 있네. 그 다음 요 표현 중요해 얘들아.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된 거야? 시간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됐대. 그 다음에 follow라는 어휘, 시간을 따른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질서 정연해졌다라는 요 표현. 오케이.